어때요? 좀 갈만해? 카타르? 카타르는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기후가 제일 좋다고 봐야죠. 아, 진짜로? 약간 따뜻하면서 그 아침에는 약간 쌀쌀한 느낌도 있고. 막 수영 풀장도 가고 그랬어요? 풀장이 호텔에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 또 한국 사람들 보면은 좀 한국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면 꼴보기 싫을 것 같아가지고. 아유, 왜 또 한번 좀 하지 좀. 항상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근데 좋았겠다. 아, 근데 또 얼마나 실제로 보면서 또 얼마나 그 화가 났을 거야 또 경기 보면서. 아, 그때까지는 화가 난다기보다 웃음이 났고. 와. 아, 그 상태구나. 내가 느꼈던 현실대로 나오는구나. 였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열이 더 받지. 네. 근데 요새 뭐 바로 저 감독 얘기들이 막 뭐 브루스 감독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브루스 스티븐스였나? 아, 클린스만처럼 해도 되는데구나 여기 그러면서. 야, 아무나 가자, 지원하는 가자, 거야. 들어가자. 어, 막 지원자가 막 넘쳐나는 거야. 야, 저긴 대충 가면 수석이래? 막 이러면서. 맛집. 월드컵 예선 형 언제예요, 그러면? 3월? 바로야? 이제? 아니, 2차 예선 하고 있어, 벌써. 아, 그래요? 11월에 했고. 그거 맞아, 하나 한 거 아직은 2차 예선이니까. 최종 예선이 문제지. 언제죠, 월드컵이 이제? 월드컵 26년. 아, 2년 뒤? 그럼 이 멤버들이 지금 거의 마지막이겠네? 손흥민 선수는 진짜 마지막 월드컵 아니겠어, 이번에? 그니까. 손흥민. 와. 월드컵 한 번 더 나가는 것도 봐야 되고. 26년 하고, 월드컵 하고, 반년 있다가 27년에 사우디에서 또 아시안컵을 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정말 뭔가 메시의 라스트 댄스 비슷하게. 그렇네. 더하면 더 좋고. 더하면 더 정말 더 좋고. 호날두처럼 길게 했으면 좋겠어. 워낙 관리를 열심히 하시니까 잘하시니까. 27년이면 충분히. 그렇지. 아직 가시권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 그리고 게임하다가 손흥민 카드 또 얻겠다고. 자꾸 막. 아, 게임이 야비해. 3만원 충전했다, 5만원 충전했다가. 그러니까 요즘 모드리치랑 뭐 호날두랑 뭐 보면은 이번에. 아니, 모드리치 아직도 뛰죠? 그럼. 아니, 그러니까 선수 수명이 워낙 길어져가지고. 손흥민이 27년. 모드리치 뭐 50 아니야? 50이야? 40 다 됐겠다, 진짜로. 27년 사우디는 충분히 나가도 남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수습이 잘 돼야죠.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3월 3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3, 2, 1. 숙보. 주 400회 재방하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입니다. 이승윤의 재방요만 중형자 한대갑.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방이래. 첫 곡은 박현빈의 나는 자연입니다. 들었습니다. 10시 알린 헤드라인 주 40... 아, 왜 이래?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일 일요일 배성재 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현빈의 나는 자연입니다.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주 400회 재방하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이승윤의 재방류만 중형차 한 대값이었습니다. 아, 나는 자연인이다가 40, 50대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알았는데, 재방을 일주일에 400회를. 와. 이승윤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자연인 1년치 재방류로 국산 중형차 한 대값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 이승윤 씨랑 윤택 씨가 왜 그 생선 카레 같은 음식을 먹고 박스를 덮고 산에서 자고 그 고생을 하면서 12년 넘게 이 프로를 하나 했더니 재방료 때문이었던 걸로. 예. 야, 이 재방료로 뭐 현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꿀일까요? 아재들의 최애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승윤 씨가 자연에 사는 걸로 착각할 정도로 자연인의 시그니처가 된 이승윤 씨를 털면 재미있는 자연인 토크가 많이 쏟아질 것 같거든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덕가지 마피아는 자연인 특집으로 나는 자연인이다의 간판 출연자 개그맨 이승윤 씨 그리고 간판 보이스 정형석 성우 두 분과 자연 속 힐링 토크 함께 날것 그대로의 마피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게임 CD. 자리가 이제 또 오죠. 예, 예. 이렇게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런 세상에. 자연인. 자연인 특집이 오다니 세상에. 이야, 이건.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아이고. 팔려단장님. 아, 예. 팔려단장님. 팔 아닙니까? 뭐, 팔, 팔. 팔. 실제가 9고? 실제 9고. 거기가 팔이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죽도록 없죠. 미안합니다. 여기 실시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예, 댓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 피부가 왜 이렇게 뽀얗지? 자연 속에 있어. 이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원래 피부 원래죠. 피부과를 다녀보지도 않는데. 근데 거의 지금 갓 일어나신 수준으로 네. 굉장히 중심 아닙니까? 네, 앉았어요. 피부 엄청 좋으시네요. 야, 형님 근데 세 분 다 저 빼고 다 피부가 좋네요. 하얗고. 아, 근데 형님도 예. 수염 때문에 그렇지. 아, 형이 자연인 같아 지금. 자연인 같아. 아, 그때는 되게 멋들어진 안경을 쓰고 오셨는데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살짝 내려와. 산에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따로 오신 거 맞죠? 같은 차로 어디 같은 데 있다 오신 것 같아요. 다 그런 느낌? 목소리 좋은 자연인. 아, 뭐. 예. 목소리 좋은 자연인. 아, 목자. 아, 또 기대되네요 진짜. 또. 오랜만에 이제 또. 더빙을 야생에서 하시나요 여러분? 승윤이 형 머리 엄청 크네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무례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보시다가 아니, 영화도 사실인데요. 남자들한테 굉장히 무례하고요. 여자 게스트들한테 또 한없이 따뜻하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저는 머리를 조금 기르고 왔는데 예. 뭔 얘기세요? 미안합니다. 무슨 말하세요? 벌써 약간 좀 멍한 약간 좀 멍해요. 예. 말씀하실수록 더 자연인처럼 느껴지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사회성이 이렇게 떨어져 보이시죠?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적응해 빨리 형. 아니 그러니까 산 아,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이제 녹서 씨 네네. 며칠 전에 예. 그 비슷한 우리 셋 다 비슷한 동네잖아요. 어 예예. 예. 어, 네. 그래 그래? 어, 어. 저 남가자동이거든요. 너 북가자동이잖아요. 아, 우리 다 가까이 살아. 어, 맞아요, 다 이쪽에. 오 진짜요? 어. 아, 형님도 그럼. 얼마 전에 어. 아이들 데리고 네. 어, 거기 소고기를 오랜만에 몇 달 만에 한번 어? 먹여야 되겠다. 어. 딱 갔는데 되게 심플하게 넉살 이렇게 어. 몇 달 며칠 끝 사인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어? 되게 고마운 사인이네. 아 형님 혹시 어디 가셨어요? 거기 거기 이런 것도 없고. 얘기해도 되나? 네, 지금 말씀. 오우 우자로 시작하고. 아 우자로 시작하고. 거기 몇 번 갔었죠. 옆으로 느낌이. 그 아파트 단지에 뭐 문세윤 형도 있고 일단지에는. 아 진짜. 예, 저는 맞은편 단지에 살아서 그쪽에 가끔 가요. 이거 없기는. 막 맛있더라고. 어 맛있어요 거기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도 한번 가야 되겠네. 괜찮아. 맛있어. 은세윤 씨가 가셨다고 하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가네요. 아니 세윤 형은 아파트에 사는 거고. 근데 형은 아마 갔겠죠 뭐. 아파트 뛰니까. 그렇겠지. 아 그렇죠. 다 그 동네 사는구나. 어, 몰랐어요. 어 예예. 예. 그쵸. 알 수가 없죠 사실. 예. 그래서 막 저 그래서 이제 거기 딱 있길래 그래서 우리 애들 이제 아빠 조금 뭐 목소리 좀 크게 해도 된다고. 나는 이제 소리를 크게 해야 누군지 알아. 그렇죠. 애들. 아 그렇죠 그렇죠 형님. 네. 목소리가 예, 들려야 되니까. 그 사인을 그래서 결국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소고기. 아, 소고기 3인분하고 어 뭐가 맛있죠 여기는 약간 좀 아니 계속 좀 더 아니 주문을 길게 하셨네 승윤 씨라서 이제 아 승윤 씨 이럴 때는 아 그렇지 어떤 걸 먹어야 되죠 아 진짜 모르겠네 아, 진짜 맛있겠다 갑자기 아, 승윤 씨 알려줘요 예예 승윤 씨 형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황해가지고 예. 근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끝까지 날 모르는데
모르는데 아는 척 하시면서 받아갔어. 아이, 진짜 이거 왜, 뭐야? 왜 사장님을 왜 그렇게? 몰라, 난 몰라. 아이, 목소리 들으면 알죠. 알지, 목소리 딱 들으면. 네. 어, 그 성우분 맞죠? 이렇게 알죠, 알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아, 모르는데 왜 받아요? 모르는 사람. 내가 관상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데 모르는 눈치. 아니, 잠깐만. 아니, 형이 그러면은 그 성우로 했어 네. 사인할 때 아니면은 영화 배우로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인한 다음에 꼭 이거 하지. 나는 자연인이다. 아. 성우 그리고 배우. 아, 좀 다 표기를 하는구나. 구태위원회. 근데 다 그리고 정형석도 되게 이쁘게 정 형석 정자로. 아 혹시 사인으로 못 알아볼까봐. 아, 저는 예전에는 그냥 이승윤만 썼거든. 근데 요즘에는 가수 이승윤 씨가 워낙 유명해서. 아 맞네. YG.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를 앞에 꼭 어느 생각 이제 붙이고 있어. 그치 붙이고. 가수이시고 이승윤 동명이이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또 있었어. 그때부터는 제가 앞에 직업이 나는 자연이다를 꼭 붙이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되게 편하네요 이 방송이. 아니, 그럼요. 저희 편한 분위기로. 이 시작이 된 거지. 팔공수도 안. 아니 팔공수 시작은 아니죠. 팔공수. 팔공수는 이제 좀. 공수? 공수요? 공수를 외우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런 느낌 밀려오면 팔공수? 많이 상처받고 팔공수요 산장 정영식입니다. 팔공수? 아니 그거는 이건 뭐야? 아니 팔공수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뭐 들어봐자마자 충성 뭐 이럴 수도 없고 이거 아니지. 아니 군복을 입고 가. 아니, 공수복을 아 입고 가. 아 옛날 공수복. 야 아니 지금 사제로 아 좀 무섭게 서울의 봄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 팔공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짝수 공수는 홀수 홀수만 원래는 앞에 멘트 하나씩 있습니다. 오 이거 있네요. 안 해도 되죠? 안 해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직은 아직은 안 켰어요. 네, 들립니다. 어, 네. 네. 뭐야?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가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넉베이비랑 신나게 놀다가 막간을 이용해 배텐하러 달려오는 남자 넉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넉살입니다. 아 돌잔치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 뭐 경조사는 안 오시기로 작정을. 제가 죽어야지만 육개장 한술 뚫어 오실 예정이신가 봐요. 그건 아니고 어. 아, 조사는 가야죠. 아. 경사가 또 있었는데 제가 하필은 아니, 또 카페에 있는 바람에. 예, 사실은 농담이고 그냥 예. 소소하게 예, 예. 조금만 이렇게 지인들만 해서 가족들이랑 아. 같이 밥을 먹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건드리면 저도 원래 끼잖아요. 어 아니요 형 초대자장은 만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어 섭섭하네요. 그래도 결혼식 날은 아버님께서 저도 찾으시고 그러셨는데 엄청 두리번대셨죠 그때 아버님이 결혼식 때 제 이름부터 예. 얘기하셨다고 들었는데 거의 뭐 지단급으로 두리번거리셨어요. 어디 있나 우리 상제 아니 없는데 어떻게 찾나 그거 예, 예. 예, 그랬었죠. 아, 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이제 대화가 좀 됩니까 부자간에? 방금도 조금 톡이 왔는데 와이프가 자 이제 분유 먹게 누워 하면 베개 위에 탁 가서 알아서 눕는다고 어. 예, 많이 알아듣습니다. 한 살 이제 돌 지났어요. 한 살인데 베개 위에 눕는다고요? 베개가 침대급이에요. 아, 머리를 벤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걸 꼬투리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사이즈가 됐나 해가지고 애가 그냥 베개를 베고 눕는다. 아, 뭐 이 정도고 예, 많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는 뭐 거친 이런 언쟁과 이런 것들 많이 줄였죠. 예. 천재네요. 아, 뭐 저를 예. 닮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예.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아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의 간판스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의 괴식 먹방 담당 개그맨 김 아니 개그맨 예? 이승윤 씨. 세상에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하나요? 야 제가 목이 안 좋아. 아니 김이랑 아니, 목이 안 좋은 거랑 김이랑 이게 뭔 상관이야? 이런 김을 처음부터 김이 확 사네 지금. 나는 자연인이다의 괴식 먹방 담당 개그맨 네. 이승윤 씨. 네, 네. 나는 자연인이다의 꿀 보이스 담당 정형석 성우님 두 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형님이에요. 많이 지났구나. 제가 시청이 안 돼가지고 네, 아,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김이랑 이름 아 네. 세다. 아니 보고 있는데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세다 세. 자 그리고 어 저희 정현석 성우님은 또 어, 너무 반가운. 네. 아 갑자기? 네 팔공수 여단장님. 아 네. 네. 어
또 이승윤 씨는 첫 출연이신데 네. 섭외 연락 받았을 때 배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저 백캠인 줄 알았어요. 백캠 처음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음악 캠프. 예, 근데 배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진짜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와서 깨졌어요. 아. 김에서 바로 깨졌어요. 아. 아니 이승윤 씨를 누가 모르고 제가 모를 리가 있어요. 저는 프로그램도 같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씨름 프로그램 같이 해가지고. 아, 맞네. 예,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실수가 아니라 말이 그냥 잘못 나온 거예요. 어쨌든 말로 던졌다. 씨름 프로그램 같이 했지만. 벌써 시작하셨다. 네. 형석 형님 벌써 시동 두릉두릉 하시네. 부릉부릉 하시네. 이탈에서 오셔가지고. 저 성우님은 지금 박지은 성우님이랑 안 오셔가지고 되게 신나신 것 같아요. 표정이 아예 달라요. 아니, 지금 약간 왼쪽 어깨 이렇게 각을 딱 세웠잖아요. 제가. 그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네. 맞아, 진짜로. 그때 정말 네. 이러고 계셨거든요. 형석이가 편하기 때문에. 아, 네. 웃고 계세요, 그리고 일단. 아내보다 편한 남자. 아, 사랑합니다, 박지은. 역시 목소리가 달콤해. 예. 아니, 너무 사랑하죠, 저는. 아, 예, 예. 배텐 마피아 코너 그때 레전드를 찍고 가셨죠. 아, 진짜 야, 배꼽 네. 빠질 뻔했죠, 그날. 그러니까요. 덕분이죠, 사실은. 예. 넉살 씨와. 예, 진짜. 예, 그 하얀 예. 넉살 씨. 하얀 넉살 씨. 약간 그 선홍빛의 배성재 씨. 최고로 만들어주신. 아니, 저는 그날 뭔가 결혼 생활에 어떤 교훈도 얻은 것 같고, 예, 어떤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뭐. 저희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 이제는 그렇게 다투지 않아요. 왜 이게 이렇게 무슨 일이야? 아니, 다, 그때도 뭐 그렇게 다투시지 않았죠. 네. 형, 뭐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맞으시는 느낌이었죠.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고. 아, 이제 그런 것들로 자유로운 그런 커플로 끝났어요, 저희가. 자유로운 커플. 아, 진짜로. 리얼인데? 아, 그래요? 야, 이게. 쇼인도 부부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자극적이야. 쇼인도 자연인이라고 하신 분이 아니, 뭐, 그, 네. 예, 그런 말씀 감히 드리고. 예, 존중과 공격을 하신다. 아, 존중, 공격? 예. 네. 자, 그리고 승윤 씨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번 아시안컵을 계속 챙겨보셨는데 또 저의 중계로. 이야. 저는 항상 배디가 하는 걸 봐요. 존경합니다. 네. SNS로 인증까지 해주셨어요. 이야. 그리고 축구를 워낙 또 좋아하셔가지고 뭐 너무 좋아하죠. 저는 예. 정말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 근데 여기 그래 두 시간 후 일어나서 산으로 가야 하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예. 자연 홍보까지 진짜 일타 이 쌍패를 그냥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연을 가서 또 열심히 한다. 네, 이런 걸 또 그렇죠. 어필하기 위해서 네. 이게 또 함치현도 새벽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피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세레모니 하는 모습도 거의 그 축구 선수급 세레모니를 예. 예. 이것도 아내가 찍어줬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거 예. 무릎 꿇고 세레모니 하고 아. 그렇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 그치. 아 근데 이번에 축구 보고 좀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찐빵이다. 아, 예. 이거 뭐. 이게 가장 찐이죠, 사실은. 아하. 아, 그러니까 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맞아, 아, 또 예. 이런 과정이 그럼요.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더 좀 더 발전하겠죠. 선수들은 또 예. 너무나도 훌륭히 또 예, 뛰어줬고. 예예. 예. 예. 확 갈았네요. 예. 아, 근데 저도 정말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아, 정말. 네. 야, 근데 짠 듯이 그게 반응이 똑같이 정말 그렇게 나오네. 모두의 반응이 온 국민 똑같이 예. 생각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또 출연자 한 분 더 계신 윤택님 지금은 그러면 아, 출연하고 계신 건가요? 아마 가 있을 확률이 큽니다. 확률이 커요. 왜냐면 네. 제가 여기 도시에 있으면은 그 그렇죠. 형은 이제 자연에 있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저는 네. 격주로 만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승인이가 아 태기 형이 산을 갔구나. 아, 태기 형을 만나게 되면 아 승인이가 산을 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둘이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렇죠. 만날 수가 없네요. 예. 아 도통 도통 만나기 힘들죠. 아무래도 네. 두 분은 자주 못 만나시죠? 저희도 뭐 방송으로 만나고 뭐 가끔 뭐 문자 전화 통화 뭐 이렇게 하고 회식 때 보거나 보고 바빠요. 수인이 바쁘고 저도 제 일이 저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속으로 기다리겠지만 아니야 이거 저도 좀 나름 그렇죠. 밥 일도 있고 네, 네. 일단 11시에 또 네, 녹음하러 가야 돼요. 일하러 늦은 시간에 이게 마지막 스케줄 아니시군요.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TMI라고 있네. 아유 왜 그 말해도 되는 거지. 아니 아까 나 네. 보자마자 그 아우 승현아 나 끝나고 나 11시에 녹음 있어가지고 가야 돼. 아니 나 보지도 않았거든. 근데 혼자 아나 끝나고 11시에 나 녹음 있잖아. 아, 수현아. 왜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아, 형,
그러니까 바쁜 걸 어필하고 싶어. 아, 셀프 홍보로. 네.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되니까 예. 뭔가 좀 질환지교를 꿈꾸고 싶고 뭔가 질환지교 바쁜 검색 많이 하시겠다.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예. 개인적으로 아주 그 스몰한 그런 관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되게 원하면서 I want 그런 네. 관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거란지교라고 하신 거예요? 거란지교 뭐야? 제가 그런 쪽 상이죠. 거란 예. 여진 말과 돌고리인데. 아 근데 이제 2012년부터 12년째 지금 뭐 와. 예. 13년 차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12년이 지났죠. 예. 예. 전혀 하향세 없이 지금 장수 프로그램 하시는데 처음 섭외는 근데 어떻게 되신 건가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그때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예. 그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죠. 제작진에서. 근데 이제 두 명으로 압축이 됐대요. 예. 김병만 씨랑 이승윤이랑 두 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예. 그때 이제 병만이 형은 정글을 한창 하고 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딱 그때 이제 정글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저랑 미팅을 했는데 그때 제 몸이 또 좋았잖아요. 아, 이 사람이라면 산에 가서도 버티겠다. 누굴 만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치.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약간 그 자연인을 만났을 때 이건 뭐지라고 하는 그 이승윤 씨의 표정이거든요. 진실의 눈빛. 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 표정 하나로 다큐가 돼버리거든요. 초반엔 더 심했죠. 그렇죠. 그때 초반에는 프로그램이 명작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약간 날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작진도 뭐가 없었어. 그러니까 일단 가서 만나보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방송할 때 구성안이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본이 네. 이렇게 써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가 없어요. 그냥 만나서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래요. 진짜 완전 리얼로. 네. 그래서 예. 그때는 그래서 좀 처음에 당황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럼. 공감대 형성이 안 되잖아. 어르신들이랑 나랑 이제 서로 뭐 아이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유행하는 음악도 맞아. 다 다르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초반 1회부터 한 10회 사이에 제가 이제 보잖아요. 예. 수인 거 보고 태기 형 거 딱 보면은. 그땐 거의 뭐 아침 생쌀 저녁 콩 뭐 이런 식이잖아. 그걸 먹어? 근데 표정이 이 표정은 되게 자유로운 표정이에요 사실은. 누굴 공경하는 표정인데 진짜 얘 표정이 와 진짜 화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승윤 씨 하면 딱 엄청 화나는데 막 이런 이미지가 맞아요. 화가 난 게 아니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표정인 거예요. 이게 화가 났다. 너무 혼란스러우셨구나. 맞네. 그러니까 맞네.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집에 갈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어. 무슨 방송이야, 막 이러면서. 뭐지? 여기 나오네요. 고라니 생간, 짱돌찌개, 생선 대가리 카레. 뭐 썩은 것들. 생선 대가리 카레. 이거 진짜. 아, 짱돌찌개도 대박이었는데. 아. 승윤 씨 이미지 하면 그동안 몸 되게 좋고, 그리고 개그맨이고, 그렇죠. 뭔가 이제 되게 예의 바르긴 느낌도 있고, 뭔가 다 이렇게 있는 그, 모든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지는 이 표정이 정말 자연스러운 네. 표정이거든요. 예.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방송 보기 전까지는 제가 저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저 표정이 있는지 몰랐었어. 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도. 예, 근데 저 표정을 해서 저 표정이 유명해진 다음에 저 표정을 요구하는 방송이 되게 많았어요. 안 나와. 아,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인위적으로는 안 나오는 표정이에요. 진짜야 이거. 이거는 베어 그릴스도 이런 표정 안 나와요. 이거 그 사람은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겪어봤는데 지금 당장 겪어야 되고 얘기가 사전에 전혀 없던 걸 당하는 거죠. 저거 이거 보세요. 약간 혼돈의 카오스. 이 어르신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눈빛이 이 구도는 예술이에요. 진짜. 근데 이 어르신은 이러시는 아무렇지 않다는 그 표정이 더 열받는 거예요. 거의 모나리자예요. 박물관에 걸어야 돼. 이거 잘라서 걸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송 중단을 그러니까 안 끊고 가잖아요. 이건 리얼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걸 끊어 말어 어떻게 해. 이게 되게 고민하는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끊겠지 끊고 가겠지 이거 어떻게 되나. 진짜 먹어 수인이 어떡해. 이때도 하얘네. 하얘요. 네, 자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보다 약간 10kg 정도 덜 나갔을 때. 덜 나가고 맞아요. 근데 이게 약상했어. 지금 자고 일어나서인가요 형님이? 아니요. 이제 형님이? 음식. 그러면 그날 아침이에요? 그 점심때쯤 돼서 밥을 첫 끼를 먹는 건 근데 이제 그게 나와버렸구나.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좋았어요. 생선 대가리까지는 카레였어요. 야 맛있게 먹으면 되겠다 하고 이제 먹방이니까 이제 제대로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개울가에 담궈놓은 그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음식을 개울가에 담궈서 보관하시는데 그날따라 예.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냈는데 생선 대가리를 이제 시장에서 얻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꺼냈는데 보통은 눈이 살아있잖아. 예. 눈이 좀 이렇게 싱싱한 거는 예. 눈이 그래도 그렇지. 눈동자가 좀 그랬지 해맑잖아. 근데 맞아. 얘는 눈이 되게 뿌예. 되게 탁한 거야. 아~ 그때 이미 어 이거 좀 잘못됐는데 했는데 그걸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백내장 온 눈. 그렇지. 그래서 썩은 생선. 그걸 둘이 붓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고뇌가 시작된 거야. 이거 먹어야 돼? 와 이거 큰일 나겠는데 느낌이죠. 어,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건 진짜 파일럿으로 다 끝나겠다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하긴 어렵다. 아, 어렵죠. 나레이션 하는 사람도 또 대, 뭐야 작사가 아니라 그 다 써 있는데 그걸, 예. 그걸 못 읽겠어요. 아, 얘 얼굴 승인이 얼굴 이렇게 보이지. 아 이거. 쉽지 않겠네. 더 쉽지 않게 존댓말은 해야 되고 근데 예.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얘 그러니까 도움이 나오고 더 놀라운 게. 1회 때 그렇게 마치고 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저 못해요, 안 해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설득당했어요. 뭐를? 그러니까, 아, 그래도 승현 씨가 아니면 뭐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준비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설득당해서 2회 때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낫으로 갑자기 고라니가 죽어 있었어. 근데. 아, 생각. 그러니까. 나 듣고 한마디를 하는데.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난 불길하잖아요. 고라니가 발견된 거야. 근데 고라니를 딱 돌아보면서 딱 한마디를 하는 거야. 야, 이거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소름 끼치는 거야. 뭐지? 뭐지? 근데. 나는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 낫으로 막 해체를 하더니 간을 딱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되나 나는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다 이건 예. 1회 때 생선 대가리보다 이거 생간을 꺼내니까 야 이건 무슨 뭐 호러도 아니고 나스로 갑자기 이걸 꺼내니까 아니, 그래서 나도 그 나를 잘 나갈 수 있어 이게? 나가요? 이거 나가면 내가 접을 텐데 예. 내레이션은 또 정현석 사원님의 그 목소리고 아니 이게 심의가 이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야, 그때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제작진들이 줄까? 왜 나를 왜 이러는 걸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방송놈들은 믿으면 안 된다. 그때 이제 딱 깨달았지. 거의 전설의 시작이죠. 아, 근데 1, 2화가 진짜 전설. 완전 네. 너무 전설로 나와서. 근데 진짜 심의를 어떤 식으로 통과했으며 저는 그 이제 방송국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예. 과연 심의에서 몇 번 거절당했을 때 그 초안 버전이 있었을 것 같다. 아 이거는 예. 편집본이다 최종본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도 방송이 불가하다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럼 1회 예, 그게 방송이 될까 말까를 두고 엄청 그 찬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번 나가게 됐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난리 나죠. 완전 터졌지. 볼 수 없었던 방송이. 근데 사람이 또 그렇다. 내가 그렇게 또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다음부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 반응 보고 반응이 또 너무 좋아요. 좋으니까 이게 또 사실 근데 MBN 사상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거의 좀 1%대 시청률 그럼요 초반에 아주 초반에 네. 그런 때인데 그것만 갑자기 3. 몇 퍼센트가 확 나와요. 그때는 막 1%가 넘으면 대박이다 그랬는데 점점 상승세를 타더니 7%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야, 7%가 나중에는 7%도 넘었어요. 네. 역사죠 역사. 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거의 뭐 쇼미도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쇼미더머니도 그냥 이긴 거예요. 그죠 랩을 하진 않았지만 네. 뭐. 와. 네.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1, 2화 그때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인데 그거 언제 하냐. 자연인 언제 하니. 맞아요. 1, 2화 나오고서는. 이게 부모님 좋아하시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세대랑 관련 없이. 맞아요. 남녀랑 어린 사람들이랑 나이 많은 분들까지 모두 맞아. 이게 터져버리는 케이스여가지고 짱돌찌개 그렇고 막 그 개구리 된장찌개 있잖아. 개구리 말려놓은 게 있는데 나 그것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개구리를 말려놨잖아요. 근데 된장찌개를 끓인 다음에 그분이 개구리를 되게 많이 말려놓으셨더라고. 근데 다리가 되게 길어. 되게 말랐어, 개구리가. 근데 그거를 된장찌개에 딱 몇 개를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끓으면서 야, 이게 살아나는 거야. 다리가 말랐었는데 살이 갑자기 얼굴이 형태가 이렇게 두고 올라오더라고. 둥둥 떠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는 거야. 야 이게 내가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보자 그래. 끝까지 가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뭐 호강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뭐 개구리가 단백질이긴 한데
아, 저도 이제 그 말려 있을 때 그 개구리의 형태랑 식재료 네. 느낌이랑 딱 네. 물에 넣었는데 이제 막 캐로로 증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아, 마치 그 미라가 부활하듯이 아싼 말은 미라가 부활하듯이. 애가 나를 둥둥 떠가지고 나를. 아, 개구리 된장찌개. 근데 이제 뭐 감사하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의 자연인. 예예. 어 근데 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면은 달에 몇 번 정도 촬영하시나요 이게? 그 이게 격주니까요. 격주로 뭐 두 번에서 세 번까지 아~ 이렇게 가죠. 격주로 네. 오늘은 태기 형님이 이제 가시고 네, 이번 주도 아마 가 있을 거고 아마 산소 깊은 곳에 있을 거예요. 네. 전화 안 타죠. 약간 뭐 그 네. 미안한 마음 같은 것도 혹시 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또 아니요 아니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렇지 롤이 다른 건데 롤이 다른 건데 어, 안 그랬으면 저를 또 뭐 진행자로 아,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네. 했겠죠.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500회 아. 특집에 같이 나왔어요. 어, 어, 어. 예. 윤태기 형이랑 저랑 셋이 형석이 형이랑 셋이서 아, 진짜. 같이 갔는데 이 형이 되게 방송 욕심이 있어. 아유, 네. 많아요. 기타를 들고 왔더라고. 대기 형이 들고 오라 그랬어. 나 그 편 본 것 같아. 형 기타 왜 들고 왔어요? 아 승윤아 나 노래 또 해야 될 것 같아. 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으니까 뭐 혼자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온 거야. 근데 만신창이 됐잖아. 어. 오다가 아니 그 오는 길도 너무 험하고 아, 힘들어서 도중에 빠지고 막 아. 옷을 엄청 부리고 왔어요. 아니 선글라스 아니 아, 안경. 김이 예, 예. 잡티 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때 맞아 계속 자빠지고 아. 예. 야 근데 그렇게 힘들게 찍는구나. 아, 그걸 알았어. 아, 그때 처음 왔으니까 그때. 그래서 많은 좀 반성을 했고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아, 정말 성심성의껏 네. 더 열과 성심다해서 화면을 내가 보면서 아, 더 스튜디오에 심도 깊게 아. 어, 대사를 쳐야 되겠다. 네. 뭐 이런 느낌. 아 그리고 또 약간 또 궁금한 게 네. 이제 네. 1, 2화 하고 지금 완전히 뭐 엄청난 초장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회가 이제 너무 요즘에는 이제 또 호화롭게 잘 지내고 네. 있다 하셨는데 네. 약간 마음속에서는 한 번쯤 다시 돌아올 텀이 지나면 불안하지 않은지 뭐 개구리 된장찌개라든지 아. 한 번쯤 터져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아, 일단 예. 이제 자연인 형님네 도착을 하잖아요. 걸려있는 게 뭔지 일단 쭉 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대박이 하나 있나? 어디 되나 저거 아, 그, 근데 예전에 예. 딱 이렇게 둘러보는데 다리가 큰 게 하나 산짐승의 다리가 걸려있더라고요. 무슨 짐승인지 잘 모르겠고 어, 뭔 짐승인지 네. 모르겠는데 털 있고 어, 털이 있고 다리가 하나 걸려있는 거죠. 근데 딱 보는데 어? 저거다.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좀 뭐 사람이 어, 욕심이 생기잖아요. 각, 뭐 하나 나, 각 나오나? 뭐 하나 나오나? 나오나? 막 근데 그게 멧돼지 다리였더라고. 멧돼지. 어 멧돼지 고기는 요리 잘하면 맛있다고 하긴 하던데. 맛 없어요. 뜻이 정확하지. 아, 맛이 없죠, 없구나. 그 냄새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맞아. 아, 그러니까 정말 전문 셰프가 네. 냄새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냥. 냄새를 못 잡고 하잖아요. 아, 잡아야 돼. 네. 새우젓 씨랑 이런 것도 좀 잡아야 돼. 어, 아, 근데 야, 안 잡혀. 자연인이 아, 그런 걸 해주셨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구워 먹는 거지. 딱 먹었는데, 근데 형님은 또 드실 버릇에서 그런지 잘 어, 드시는데. 자연인께서는. 어, 나는 이게 근데 이게 또 냄새 난다고. 어, 야 이거 냄새 나서 못 먹게 돼.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어르신이 또 정성스럽게 예. 해주는. 그렇지. 근데 왜 그렇게 못 먹냐 나보고 표정에 다 써있고 고기를 싫어해? 막 이렇게 그 차마 근데 냄새나서 못 먹겠다는 얘기는 끝까지 못하고 안 되죠 먹었죠 그래서. 아, 야. 그래서 고기 싫어해? 승윤씨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랑 맛없는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아, 진, 아 별로구나 별로구나를 저는 알아요 딱 아~ 화면으로도 화면으로 딱 보면은 아 어. 아, 요 음식은 괜찮았는데 요건 별로였구나 딱 알아 그게 어. 그때 저도 모르는데 지인이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정성스럽게 해주신 거니까 다 맛있게 먹죠 아, 노력을 하고 근데 다 맛있는데 근데 제가 진짜 맛있으면 박수를 친대요. 아, 아~ 100% 딱 먹고. 박수를 치면 그건 진짜 맛있는 그리고 거예요. 거의 이 정도. 아, 영화 시상식 이거다. 이 정도. 시상식. 그러니까 뭐 이, 박수로 먹어. 말로 먼저 안 해요. 아~ 맛있으면. 이거다. 아, 박수 먹는 듯. 아~ 아, 그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화면을 보시다가 야, 이거 전 진짜 나도 같이 가서 먹고 싶다 하셨던 게 있어. 오, 많지. 형. 뭐 먹을 거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종류가 많죠. 뭐 이제까지 네. 너무 많이 여러 나와서.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맛있. 먹고 싶다는 음식보다도 제 비위가 약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비위 어, 그렇게 네, 막 해먹고까지는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을 500개 때 와가지고 승윤아 햄 같은 거 사온 거 없냐?
그때 돗장찌개인가 돗장찌개인가 뭐 이렇게 먹는데 한쪽으로 오더니 야 너 먹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식재료 맡은 맛. 기본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바로 먹어야 되는데 약간 어떤 찍어야 되니까 아, 예, 바로 먹는 것도 있지만 예. 좀 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이런 경우에 식으니까 비빔국수 같은 거는 바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놔두면은 그게 무슨 비빔국수야. 비벼놓은 것만 이제. 아니 확실히 필드로 약간... 나가시면 안 되네 형님.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내근형이시네. 현장직이시고. 하지만 함께함이 좋았다. 그러니까 아, 너무 좋죠. 연주도 좀 하고. 약간, 아, 그럼 네. 약간 온실 속 화초 스타일이야. 아~ 그러니까 아, 스튜디오 맞아, 안에서 맞아, 맞아. 나레이션하고 약간 거기에 아, 딱 맞는 거지. 모습만큼은 진짜 그냥 예. 현직 자연인인데. 예. 그러니까 예. 모습은 제가 자연인 줄 알아요. 제 주위 지인들도. 어. 하지만 저는 알고 나면 지인들은 다 그래 네가 그런데 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아, 어. 가리는 게 또 많고. 세심하고 이렇게 좀 그러면 비가 약해. 비율이 약하고. 온실 속 잡초라고 하신 분인 거 여러 가지 잘하거든요. 예, 온실에서. 온실 속 잡초. 아이고 여러 가지 온실에서 다 시간 가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화초라고 나가고. 아, 네. 야 온실 속은 다 잘아요. 아, 뭐 뭐든. 야 그래도 이렇게 수다 떠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아 예. 아, 근데 진짜 나중에 만약에 뭐 천회 하시고 그러면은 그 1, 2화 자연님 다시 함께 다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지금 아, 이제 근데 제... 갈 수가 없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아하. 그 거의 거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예, 예. 근데 네. 어? 그 나중에 우리 특집 때 한번 오시면 안 돼요? 어 그거 괜찮네. 저희랑 성재 씨랑 녹사 씨. 아니 저도요? 같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여기 라디오 예. 아니 녹사 씨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요? 맞아요. 아, 피부도 아, 또 약간 이게... 거기서 약간 선탠할 필요도 있고 자연의 공기를 피부로 예. 느낄 저는 필요가 있어요. 비가 얼마나 약하면은 뭐 해 냄새만 맡아도 아니, 몰라. 근데 요즘에는 아니 산에 무슨 재개를 맛있어요. 다 좋. 좋은 아, 좋게 잘해주고 있어요. 역설에 또 자전거를 많이 타고 80km 정도 탄대요. 아, 자전거로 올라오시면 되겠다. 체력이 좋네. 아, 자전거로 올라오시면 되겠네. 아, 그 산을요? 어. 아니야. 자전거로. MBT. 아니야. MTB. 아니 근데 뭐 궁금은 한데. 아니 같이 가면은 근데 되게 친해져요. 아. 형이랑도 우리 그때 어. 하면서 더 친해졌지. 근데 왜 가끔씩 그 자연인 중에서도 전직 직업 셰프님들 계시잖아요. 잘하세요. 그러면 딱 튀어나. 맞아요. 그 잘하시죠. 진짜. 예를 들어서 그 대박 그 중국집 대박집으로 가시는 아, 분이 근데 그분이 짜장 진짜 수타로 해주시는데 너무 맛있고 와 그리고 일식 셰프 호텔 일식 제가 본 거 그거예요 셰프, 예, 예 셰프님이신데 그냥 맛있지. 달걀 초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또 진짜 너무 맛있어요 대박이 보는 그리고 대박 장어집도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아, 박수 막 쏟아지나요 그러면 그막 난리 났었죠 막 발로도 손으로 치고 모자라서 발로도 지금 우리 집 애기가 하는 건데 발박수 발박수 아 발박수 네. 얼마나 또 맛있으면 아 근데 그럴만하죠 가끔 네.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멧돼지 뒷다리 먹으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넣어주셔야죠 네, 계속 그 뒷다리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12년이 지났잖아요 자연인 형님들의 또 삶의 질도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음식 솜씨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의 질도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어. 와 그렇다 10년이 지났으니 또 그렇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 옛날에는 비빔국수 비벼줄 때 그 손톱에 때 엄청 많이 껴 맞아. 근데 자연인 맞아. 형님들은 비닐 장갑을 안 끼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손만, 방금 손만. 이제 반일 했는데 손을 딱 봤는데 중지와 그 검지 많이 쓰는 손가락 그 손톱 색깔이 까매. 안에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춘장, 그걸로 춘장. 그걸로 갑자기 비빔국수를 이렇게 비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맛있게 이제 먹고 야, 그런 거 잡힐 때마다 제작진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아, 최고다 최고다 야 나왔잖아요 나왔다 보통은 승윤 씨가 다 받고 예. 근데 또 근데 신기한 게 또 그렇게 먹어도 탈이 잘 안 나더라고 아, 그렇죠 탈 날 정도도 아니고 다행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럼 아니 근데 진짜 그 추억의 헬스보이 아하. 예 헬스보이가 뭐죠? 까먹으신 거예요? 아 제가 했던 건가요? 예. 아 근데 이제 헬스보이가 뭐죠? 헬스 관련 책이랑 노래도 내셨잖아요. 아 그렇죠. 7일이면 아, 그렇죠. 근육 붙는 헬스보이. 아, 오 7일만에. 그거는 약간 그 출판사 쪽에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 아 발명하시는 거예요? 갖고 왔는데 네. 7일이면 근육 붙는 헬스보이라고 해서 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아무리 그래도 7일만에 붙는 건 근데 이렇게 세게 가야 된다고.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책 총 네 권을 냈었고 웰컴 투 식스팩 웰컴 투 식스팩을 할 때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아~ 편집자 와 운명이다 운명.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책도 쓰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쉽고 와. 재미있는 신개념 헬스 책 네. 아, 폭풍 다이어트 책을 많이 냈네. 헬스보이의 지속가능 운동법 그것도 이제 아내랑 같이 아. 헬스보이의 지속가능 운동법 예. 네. 헬스 노래도 발매하셨어요. 닥치고 스쿼트 아 이거 기억난다. 닥치고 3대 데드리프트. 운동을 완성시켰습니다. 제가 네. 닥치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세 곡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힙합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 그 쇼미더머니도 많이 보고 피처링 같은 거 예, 예. 래퍼분들이랑 같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 맨날 산에만 다니니까 이게 모르잖아 내가 쉽지 않지. 세상이 변해 있죠 막 이쯤마다 네, 그래가지고 아우 그래가지고 어쨌든 세 곡 완성을 시켰어요. 닥치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아무도 몰라 한 수절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다리가 굵어지면 바지 핏이 노다 웃기지 마 그거 근육 아니야 물살 굵어졌다면 너의 지방 때문이겠지 사랑이 달아빠진 너의 바지가 불쌍해 의지박양맨 여름이다가 오면 불안해 대충 반짝 가슴이나 펌핑 If you wanna be a big man 아 돌자 닥치고 스쿼트 큰 근육은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여자들은 그런 어?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어? 지금은 넉살 씨가 웃었는데 네. 처음에 하실 때 아까 그 자연인 표정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 근데 넉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약간 그러니까 좀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아니 요새도 이 노래로 네. 행사를 뛰시는 것 같아요. 이 옛날 노래를 어떻게 방금 어제 부른 노래처럼 기억을? 아니요, 이거 네. 제가 몇 년 됐는데 네, 꽤 됐잖아요, 이거. 꽤 됐죠. 네. 그래서 뭐 야, 근데, 근데 바로 플레이가 연습을 되네요.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 산에서는 잘하는 것 같겠다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잘하죠. 가사는 형님이 쓰셨어요? 제가 썼고요. 제가 산에서 실제로 연습도 산에서 했어요. 이거 안에서 자기적이지 않아요? 아니 진짜로 왜냐면 제가 이거 음방도 나갔어요. 산중 래버 맞죠. 예. 음방을 나가야 되는데 연습할 스튜디오 그런 거 없으니까 산에서 눈치 안 보고 그 폭포 아래 가가지고 아니, 다리가 굵어지면 맞은 핏이 너 계속 자연이 형님이 저 미친놈이냐고 가셔서 촬영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연습했고 아니 산에서 폭포 수술을 했어야 했어요. 아 그거 안 했죠. 아시아 최고 래퍼인데 저는 또 도시인이어서 폭포가 맞으면서 뭐 그래 끼케 목욕탕 뭐 그 낙수 정도지 근데 진짜로 자연이 형님이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이승윤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귀신 씨였다고. 왜냐면 계속 그만큼 또 리얼이고 진심이었다. 그 음악에 대해서. 하긴 그러면은 랩에 대해서. 당장에도 튀어나올 정도가 되죠. 폭포 맞으면서 연습하셨으면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큰 근육은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여자들은 네가 근육이 커서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싫은 거야. 착각도 팔자. 뭐 이런. 랩네임 나왔어요. 마운틴 타이거. 느낌 있네. 마운틴 타이거. 마운틴 타이거. 산호랑이. 산중 래퍼. 그거를 근데 내가 본명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 좀 가명으로 예명으로 했어. 마운틴 타이거 이제 쳤어. 마운틴 타이거. 마타. 마타. 그래서 제가 좋다. 근손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발라드로. 아 좀 힘 빠지는. 네, 요거는 마운틴 약간. 타이거로 해서 근손실. 근육 말고 딴 거로는 낼 생각 없니? 너무 근육으로만. 미안. 다른 얘기 제안하시죠. 저는 뭐 그냥 독백이었으니까. 네, 근손실로 근손실 발라드 기대하겠습니다. 근손실 발라드. 예. 아 예. 근데 정영수 성우님은 뭐 얘기 안 했습니다. 서울 해봄 아니겠습니까? 아. 갑자기. 예. 아 정말 이게 제 주변에 세 번 봤다는 분들 있고. 난리죠. 뭐 난리였죠. 예. 야, 그래서 그렇게. 예. 아, 이렇게 보면 또 달라. 완전 달라. 근데 이 배텐의 제보가 많이 왔어요. 왜냐면 배텐의 오신 다음에 또 영화가 개봉이 그렇지. 되고 그러셔서. 우리 형석이 형 나왔다고. 네. 근데 배텐의 왜? 그냥 저희 뭔가 내적 친밀감 때문에. 아, 내 친. 예. 아, 약간 네. 화내신 것 같은데. 뭐. 아니요. 배텐이 뭐야? 뭐. 배텐이 왜 숟가락을 얹어?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렇잖아요. 절대. 네버. 예. 예, 그럼요. 이거 뭐 영화사에 기록될 만한 영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아, 진짜. 더군다나 그 팔공수. 예. 그렇죠. 네. 정영수 성우님 이제 영화에서 정말 많이 보셨는데 이 출연 계기는 어떻게 근데 출연 계기? 예. 또 오디션을 봤죠. 아~ 오디션을 봤는데 봐서 이제 됐는데 원래 그 하나회 쪽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한 조금 있다가 바뀌었어요. 그 야프 단장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 일주일 전인가 10일 전에 이렇게 다시 감독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예. 아 예 형석 씨 저 누굽니다 김성수 감독입니다 아 예 감독님 한번 좀 들어와 줄 수 있냐고 예.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정우성 선배님 예. 계시고 그래가지고 배역을 좀 이걸로 팔공수 단장으로 좀 바꿨으면 한다 오. 이렇게 해서 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재미도 없고 뭐 그 어쨌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대형이 왜 왜냐면 이게 아니 무슨 모든 얘기를 웃기려고 그러세요. 그죠? 아니 왜 아니 얘기 잘 듣고 있어도 아니신데 왜 자꾸 웃기려고 그러지만 안 웃기려고 내가 개그맨이야. 얘들아 진지하게 듣고 있어. 걔는 되게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날 쳐다보면 눈치가 보여. 아니 왜 그러세요 형님. 개그맨이 진짜 무슨 방방이 왜 있으세요. 말마다 웃기려고 그러세요. 아니 형 개그 동아리였어? 이게 아니야, 웃겨요. 절대 아니야. 나 진짜 진지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저는 성우이자 배우지 그죠? 저는 이렇게 아니 근데 뭐예요 그게? 형 진짜 근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연인 스태프들이랑 예. 형석이 형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우리는 존경해요. 왜냐면은 성우에서는 이미 뭐 탑이에요. 그렇죠. 아, 탑 오브 탑이죠. 탑 오브 탑인데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만 배우가 되기까지 그 예. 역할을 맡기 전까지 정말 단역 있잖아요. 지나가는 역할부터 그 그렇죠. 과정을 저는 알기 때문에 야, 그 오랜 세월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분야의 최고인데 거기서는 이제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존경을 하거든요. 옆에서 지켜본 예. 네, 바로는. 근데 보직 이동을 왜 감독님이 계속 시키셨을까요? 아, 뭔가 되게 좀 원래 감독님들이 대부분 보면 아, 가장 적확한 그림을 예. 그리기 위해서 이 배역을 넣었다가 뺐다가 따지는구나 원래 이런 거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도 모르겠어요. 저를 왜 팔공수가 감사하죠. 딱 거기서 한번 완전 스포트라이트로 딱 들어가는 네. 그 장면 그러니까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아 영화 이 정도로 대박. 영화가 되게 했지. 사실은 찍는 순간 순간에도 너무 진지하고 막 숨도 쉴 수 없이 막 연기를 막 오가고 막 그 치열한 눈 막 공기 있잖아요. 네. 그런 촬영 현장이었어가지고 와 야 이게 되게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요즘 MZ 세대들이나 이게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아, 근데 오히려 그 점이 완전 대박이었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저는. 나는 좀 편집되지 않을까. 아니, 여지껏 대부분 제가 한 8년 동안 열심히 해온 거 더 많이 있지만 다 편집을 많이 당해가지고. 찍기는 많이 찍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안 웃긴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편집되거나 영화가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각이 너무. 개강박이 있으시죠? 영화가 너무 진지. 아, 이 사람 날 보낼라 그러네? 영화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니, 형, 코믹 영화 같은 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그치. 코믹 배우 같은 것도 아, 그런가? 그런 것도 뭐 잘하지. 아, 아, 코미디 멜로. 코미디 멜로 쪽. 코멜 너무 좋아. 예. 코멜. 사실은 로코. 제가 정말 코미디 코멜. 네. 멜로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멜로 말고 뭐 러브레터, 뭐 어바웃 타임, 예, 예. 뭐 천밀밀 뭐 이런 거를 진짜 좋아하는데 예. 안 웃기잖아요, 그거 다. 한전이. 진짜. 그 얘기 좋아하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웃긴 얘기 하는. 아, 나는 좋아하는 얘기 하고 있다가 웃긴 예.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아 그런 거 예. 그러면 약간 멜로식 코미디는 어떤 걸 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저 뭐 한국 영화 중에도 아 뭐가 있을까? 뭐.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너무 옛날인가요? 뭐 아 너무 옛날이긴 한데 뭐 아무튼 예. 그런 거 홍반장. 홍반장도 홍반장 딱 홍반장 홍반장 반장 같은 거 잘할 수 있죠. 홍반 홍반장 딱이다 그런 느낌. 아 그런 거 좋아. 예.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바람이 있다면 고독한 미식가 있잖아요. 오, 고로상. 예. 그거를 좀 약간 한국판의 어떤 그런 걸로. 아, 직접 드시고 나중에 내레이션으로 입히고. 입히고. 예. 오! 아, 진짜 맛있네. 오, 형 잘하셔. 어디 진짜 잘하셔, 형님. 막 눈물 흘리고 막. 오. 그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아니면 진짜, 최근에 뭐, 다른 한예종에서는 뭐 악역 같은 악역을 해봤지만 조금 진짜 리얼 악역 같은 완전 빌런 스윗한데 악역 같은 그 빌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목소리 좋은 악역. 약간 자연인이 근데 사실 또 잘 되고 있으니까 약간 거기에 외전으로 고독한 자연인 해가지고 가셔서 멧돼지 다리 먹고 생간 고라니 생간 끊고 나 지금 갑자기 줄일라 그러다가 순간 딱 들어왔잖아요. 말 줄이면서 큰일 났네. 마른 개구리 살아나고 생선 개구리 갑자기 아 근데 괜찮은데 고독한 자연인이라 귀가 좀 제가 좀 팔랑거려요. 그래,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예. 네. 관계자 여러분들 예. 사실은 제 고독한 미식가 정말 제가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토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필도 설명하는 거 그냥 계속 얘기가 재밌어서 토크로 처음으로 갔어요. 저희 프로필 날린 건 처음이에요. 날리죠. 날리죠. 날렸죠. 괜찮아요.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토크를 마무리하고 벌써?
2부에 가서 저희가 마피아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아 역시 역시 또 기대한 만큼 너무 너무 많이 오셨네요. 또 아, 두 분 나온다고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역시 그때 볼 때는 제가 또 항상 느끼지만 이미 마련돼 있다. 이미 리액션이 준비돼 있다. 항상 그러니까 좀 열려 있어. 저희 두 분이. 저는 왜 안 웃기는 거예요? 계속 나 혼자 얘기해. 형님의 그 강박이 너무 급해요. 아 왜? 아 왜 저 들을?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심해요. 그 내려놔. 그 어떤 코미디언보다 심해. 아 네. 저희 이거 보실 때 좀 가려서 잘 비칠 수 있어가지고 잘 가려서 봐주시고 신분할 신분 뭐야 공개할 때 펼쳐야 되니까 잘 숨겨놔 주세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룰 설명 듣기 전입니다. 자, 배송제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까지 마피아 자연인 특집 나는 자연이다의 간판 출연자 예자 개그맨 이승윤 씨 그리고 간판 보이스 성우 정영석 씨 그리고 배텐의 간판 래퍼 넉살 씨와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으로 프로필을 없이 뭐 그렇게 준비해놨는데 예. 아이가 뭐 줄임배 안고 잠들어야죠 뭐. 그럼 분유는 뭐 그냥 아니 네. 이유식은 그냥 자동 뭐 직업인가요? 반만 줘요 반만. 오 그냥 줘요? 야 자연이 최고. 야 드려줘. 처음에 처음. 드려줘. 고맙습니다. 야 어머님은 커피 못 드시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어머님은 말아서 뭐 물이라도 드시겠죠. 뭐. 애는 아직 뭐 자기가 못 먹으니까. 예. 빨리 하시고. 자 그럼 지금 토크를 너무 많이 했는데 게임으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예인 씨가 설명해 드립니다. 아 진짜 이런 날은 그냥 얘기만 하고 싶은데 아. 네, 룰 듣고 오셨습니다.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제목 때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나 뽑으시면 됩니다. 예. 예. 아, 네. 아, 자, 또 역적으로 자. 통을 예. 네. 해주시면 마피아 게임 근데 잘 하시나요? 처음 해봐요. 아우 네.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이거 처음 해보시죠? 산에서는 잘 안 하는 게 아니 산에서 마피아 게임 하면 큰일 나요. 아니 두 명밖에 없는데 두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공포 돼 공포 나 아니면 자연인인데 고라니하고 해야지 고라니랑 고라니까지 켜졌어 멧돼지랑 산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산피아 산피아 예. 산적 찾기 그건 아니겠네. 자 오 공통 주제는 내가 자연인이 돼서 자연 속에 산다면 어디서 뭐 하면서 살고 싶은지입니다. 아. 내가 자연인이 돼서 산다면 두 분은 너무 쉽게 얘기하실 것 같고 아니, 아니, 네. 되게 어려운데요? 내가 자연인이 진짜 돼서 산다면 예. 그거가 공통 토크 주제고 마피아에게는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 한 번은 얘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말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자연인이다에 빗대어서 그 정도 자연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꼭 그냥 자연, 도시를 떠나는 네. 도시 떠나다 네. 그 정도. 아 그러면 뭐 아프리카 사바나 이런 데 가도 되는 거예요? 어 거기 그렇죠. 가시고 네. 싶으시면 가셔도 네. 됩니다. 아니, 마음대로 물어본 거예요. 안 가실 거잖아요. 절대 안 갈 거잖아요. 무서워 무서워. 겁이 진짜 많아요. 무서워 무서워. 예, 저희 선생님은 네. 아프리카. 벌써 초반로시를 사반. 갑자기 아프리카. 왜냐면 국내도 많은데. 그렇죠. 아프리카를 굳이 왜 이게. 아프리카를 얘기하시니까 조금 바로 아, 초반로시 적어놨어. 아, 진짜.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다들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예. 아까 그렇게 느꼈던. 예. 근데 아니 근데. 네. 진짜 저는 배디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만약에 자연에. 아 저요? 네. 저부터. 그래요 형. 저는 사실 정글의 법칙을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 가장 험하다는 그 아마존으로 다녀왔습니다. 뭘 또 아마존. 다른 데도 험하지 뭘 꼭 아마존. 아마존이 제일 험해요. 아 그래요? 아마존이 제일 멀어요 일단. 가는데 오래 걸려요. 네. 3주 정도 저는 갔다 왔어요. 3주? 예, 엄청 오래 있었네요. 보통 1주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두 팀 나눠서. 네. 저희 때는 일단 통째로 소화하는 팀이 하나 한 몇 명 있어서 저는 거기에 걸려서 통째로 브라질 아마존. 그럼 막 피라냐 잡아먹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피라냐 낚아서 피라냐 구워서 먹어. 3주는 너무하다 근데. 예. 아, 물론 오가는 시간까지 해서. 그렇죠. 아, 그래도 못하니까 2주 이상은 예. 있었단 소리 아니에요. 대부분 1주예요. 가는데 1주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비행기를 3번 타고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3번 타고 나룻배 타고 또 그 아마존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아 나룻배. 이건 만화에서만 보던 거죠. 아, 저도 예. 토르 때문에 아마존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갔어요. 페루 쪽.
페루에 아, 다른 네. 방송으로 아. 해가지고 페루가 배구를 잘하지 않나? 예? 배구 선수로 유명하잖아 배구, 배구 적어놓으세요 배구? 배구형 되게 뜬금없이 잘 얘기하네 아니 얘기해라 배구 야 페루 배구 몰라요? 아, 아예 아니 뭐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 여기서 난 금시초문이야 아니, 페루 하면 배구가 떠오른다? 배구 떠오르지 난 페루 하면 그 뭐가 떠오르래 페루 하면 잘 모르죠 사실 페루 잉카 유족진가? 아마존 아마존 잉카 근데 가는 것도 진짜 엄청 힘들고 배구 난 배구가 진짜 너무 떠오르지 이게 아~ 차라리 마피한 게 낫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토크를 하신 거면 제일 자연인 같으신 거예요, 진짜. 맘 편히 하시려고. 방금 하산하신 거예요. 네, 네, 진짜. 채팅창도 저형 외전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진짜 이상하다. 난 배구가 진짜 떠오르는데. 예. 아, 알겠습니다. 급하게 말 돌리는 자연인 아저씨라고. 아, 미안해요. 예. 어, 박지윤 성우님이랑 같이 안 오시니까 되게. 예, 재밌어요. 이상한 얘기 많이 했어요. 맞아, 좋아요. 예. 되게 뭔가 제가 그런 것 같아. 고삐가 풀린 것 같아요. 확실해, 확실해. 왜냐면, 어, 박지윤 씨 있었으면은 제가 볼 땐 배구까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내가 저를 확실해요. 좀, 어, 배구까지 아, 배구는 100%에 아 바로 이게 아니 지금 되게 목줄이 있다가 그리고 풀린 거 같아 그러니까 공인되었던 무언가가 네. 지금 민족을 바로 하셨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에 가셨었는데 어 그리고 아마존에 갔었는데 아마존은 이게 저는 벌레가 너무 무서워요 아 벌레 특히 그 중에 벌레 나왔다 개미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개미 아. 잠깐만요 개미요 네 어, 단어 막 쏟아진다 아니 아마존 가면 개미들이 저는 뭐 그때 뭐 제 표정이 거기서 많이 드러났지만 처음 일단 잔뜩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 풀 세팅을 하고 그래가지고 덥지만 저는 이제 웬만하면 살을 드러내지 않겠다. 신발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하고 중무장하고 갔는데 막 가다가 병만이 형님 뒤를 따라가다가 발이 진흙에 한번 푹 빠졌어요. 오, 그래서 어우 신발 바로 빠져나와가지고 예. 걷는데 따가운 거예요. 오 따가 따가워. 아 형님 따가워. 아니, 나 운전만 해요. 미안해. 너 건너? 자연인 형님. 아니, 잠깐만. 아니, 웃기려고 혈안이 되셨어요, 아니, 형님. 여기서 따가, 따가워. 아니, 설마 제시어가 따가겠냐고. 아니, 승윤아, 잠깐만. 자, 잠깐만, 넉사 씨. 여기서 제가 아주 심도 있는 딱지 풀게요. 아, 예. 이게 뭐냐면 네. 배성재 아나운서 지금, 배성재 씨 예. 이러시면 안 돼. 뭐요? 아니, 어디서 살고 싶냐? 내가 자연인이 되면. 네. 어, 그런 거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살고 싶냐? 아, 어떻게 살고 싶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냐인데. 자꾸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수박 겉하는 아. 얘기로. 어, 그러니까, 맞아. 일리 어. 있어. 아, 그때 저도. 페루 배구랑 뭐가 달라, 이게. 이거 형성님 얘기 너무 얘기해. 어, 근데 어. 자기가 그러면서 아마존의 정글의 법칙에 개미의 벌레의 진흙에 따가까지 갔다는 거야, 지금. 내가 일부러 따갑게 끊었어요. 따가서. 따가도 아니고 따가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자, 했기 때문에 저는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서 진흙에 신발 그랬는데, 빠졌죠. 그렇죠. 진흙에 신발 빠져가지고 보는데 개미들이 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따가워서 거기부터 막 전력 질주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1주차였고요. 아마존이. 2주차는 브라질에 있는 랭소이스라는 사막에 갔어요. 하얀 데로만 가죠. 말만 근데 들어도 거기는 진짜 힘들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싶진 않고 어디서 그러니까 랭소이스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들어보면 안 돼. 재밌게. 아니 그럼 방송으로 보려고 나는 그걸 왜 다 스포를 해? 나 스포하는 사람 너무 싫거든. 아니 옛날 건 10년 전 옛날 거야. 옛날 건데 아 10년 전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런데 그 사막에서 다른 멤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좋은 거예요. 왜요? 벌레가 없어요. 사막이네. 아, 그래, 사막에서. 그래서 사막. 저는 자연인이 된다면 약간 사막이 사막. 벌레가 없는 곳에 가고 싶다. 사막. 낙타 타고. 사막. 그렇죠. 낙타 타고 이렇게. 왜냐하면 벌레가 없는 곳이나 아주 추운 곳 그런 곳에 가고 싶다. 사실 그러면 자연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풀과 나무와 그런 게 있어야지. 사막은 뭐야? 사막은 뭐 나무. 이누이트 나보다 훨씬 더 웃기려고 하네. 이누이트님들도 웃기니까. 이누이트 뭘 웃기려고 해? 웃기려고 해? 아니 지금 이누이트가 왜 나오지 여기서? 좀 쓰. 그러니까 물개 나오겠네 이제. 아니죠. 이건 아니야. 아니 물개 아니잖아. 물개 나오죠. 물개? 물개. 어 오늘 좀 형이 쏟아내시는 너무 쏟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너무 개그 폭주예요. 자꾸 아니, 이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예. 물개도 그렇고 뭐 다 자연의 그거였는데 형 되게 생뚱맞게 배구가 자꾸 아, 배구는 뭐 페루는 배구죠. 배구가 너무 생뚱맞아. 페루가 뭐 좀 메달도 따고 그랬나요? 몰래 잠깐만. 예. 어 페루가 강국이에요. 배구 강국인데 어, 이제 알았네 그 거기까지밖에 모르고 맞나 모르겠네. 아, 어쨌든 근데 예. 중요한 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걸고 넘어졌지? 승윤이가? 이렇다는 건 약간 승윤이가 약간 뭐가 있어요. 아, 아니, 이승윤 씨가 자연스러웠는데. 이승윤 씨께서 에?
자연스러웠어요? 되게 자연스러워. 편 먹었어요? 아니 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이 지금 제일 부자연스러워. 제가 형 이마에 써 있어 마피아라고. 제가 많은 자연인에서 봤던 모든 자연인 통틀어서 제일 사회화가 덜 되기 싫어. 진짜 제일 사회에서 떨어져서. 아니 내가 좋아하고. 수많은 자연인 형님들을 만나봤는데 내가 만약에 형 산에서 만들면 진짜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부자연인. 너무 죄송하고 제가 좀 나는 부자연인이다. 그렇다면 나는 부자연인이다. 입만 열 때마다 부자연스러워요. 그렇다면 저 말 좀 할게요. 그렇다면 저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차분하게 잡아낼게요. 뭘 잡아내? 네? 아니 그러면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성재형 그러면 사막 추운 데 있겠으니까 사막이나 형석형 벌레가 살 수 없는 곳에서라면 자연인 생활을 해보고 싶다까지가 요지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비위 얘기했잖아요. 냄새가 없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시골이나 이런데 뭐 이런데 가면 축사 이런 데가 그러면 세죠. 예. 사실은 우리 그쪽에 포천 쪽에 어디 간 적이 있거든요. 또 장모님 그쪽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번 집에 있다가 파리를 진짜 이거 진짜 저 오해하면 안 돼. 잠깐만. 아니 파리를 200마리를 잡은 적이 200마리. 축사 있으면 제가 200마리. 축사 있으면 계속 파리요. 파리를 맞아. 계속 지시어가 세 개인가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축사는 형이 살 거면은 축사는 뭐 형이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성재형이랑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잠깐만 축사 안 살 곳을 먼저 얘기하고 그럼 마피아가 아닐 수가 있네. 둘이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축사에 있는 곳을 안 살 마피아가 거니까. 아닐 수 있고 이 파리 200마리는 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승인이가 마피아일 수가 있구나. 어쨌든 오케이 저는 정리하겠고 야 근데 아니 걔라 나 이형 때문에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저는 그래서 뭔가 쾌적한 사연 그거 도시에 있고 싶다는 소리잖아. 아니 왜 이래.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주고. 아니 와. 로봇 싫어요. AI 싫고. 진짜 나 마피아 게임 이렇게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나 이렇게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 정말 야. 쾌적한 자연. 공기청정기 있고. 알겠어. 임성수 감독님이 큰 뜻 아니었을까요? 팔공수는 뭔가 살성이 떨어져서 하나에 못 들어갔어. 찐으로 소개하셨구나. 아 그래 찐이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바다가 좀 멀리 보이고 여긴 바다 산과 뒤에 산이 쫙 있고 말하자면 배산 임수의 지형이죠. 근데 바다는 좀 멀리 있어야 돼. 해풍을 바로 맞긴 싫어요. 뭐 그런 느낌? 까다로워. 너무 까다로워.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말하라며. 아니 말하라며. 해풍. 바다는 보여야 되는데 해풍은 싫고. 그러니까 분위기 경치는 좋아야 되는데 그런 데서 나무로 싹 둘러싸인 마당이 또 어느 정도 좀 있고. 아 좋다. 뭐 대나무 대숲이 촥 그런 것도 좋아요. 사는 대나무로? 약간 죽녹은 느낌으로 좋고. 전형적인 그 조선시대 도련님 멘트. 배산 임수에 대나무가 있어야 되고, 있느냐. 파리는 싫다. 약간 좀 축사는 멀리 있도록 해라. 약간 그런 느낌에 만약에 간다. 센 냄새가 좀 나지 않고. 어렵네. 그러면 남양에 사실 거죠? 자연에서도. 남양이 햇빛이 쫙 들어와야죠. 햇빛이 들어오는. 햇빛 들어오는 데서 전 진짜 거의 윗 옷을 다 풀어헤치고 햇빛을 받으면서 내지는 풍욕. 바람을 바람이 내 몸을 딱 왔다가 하지만 해풍은 안 되고 해풍은 안 돼. 도시가스 들어오고 도시가스는 들어야지. 예. 왜냐면 뭐든 좀 말려야 되니까. 주변에 가까운 포장마차도 몇 개 있고 너무 편의점도 있어야 되고 너무 앱솔루트리 편의점 있어야지. 편의점 밤에 또 그거는 콜라 지금 먹어야 되니까. 다 아니야. 10분거리의 대형마트 10분거리의 대형마트 자연인이 그냥 그인. 형은 그냥 도시에서 살아. 도시 그인. 도시인이 만든 것 같아요. 예. 저는 고독한 미식가로. 저는 저는 부자연인 그 자체. 네네. 실제로 자연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 그렇지. 그 동물들을 좀 키우고 싶어.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서도 이제 뭐 강아지들이나 뭐 이렇게 고양이들을 본단 말이에요. 맞지. 네. 근데 귀엽죠. 그냥 닭. 그걸 보잖아요. 근데 닭 말고 닭 되기 전에 병아리 있잖아. 병아리. 네.
중병아리. 귀여운 거 알아요? 얄리 얄리. 되게 귀여. 병아리 되게 귀엽게 생겨. 오빠야. 어, 오빠야. 귀엽게 되게 귀엽게 생겨. 근데 그거 커. 지금 얄리가 왜 나와? 오빠. 얄리는 전형적인 도시병아리예요. 자연 병아리가 아니에요. 형, 얄리는 학교 앞에서 파는 그거고. 얄리는 닭장 있는 애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오늘 밤 얄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얄리 병원이 맞잖아요. 도시병원이 맞지. 나는 아, 나 이용 때문에 미치겠네.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러니까 얄리에서 그 닭이 아, 나는 그걸 봤잖아.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아. 깨어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형 알잖아. 알지, 알지. 구하는 깨, 병아리 구해가지고 병아리 이제 그 보고 그 이게 크는 거 보고 그렇지. 막 이런 과정들이 되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 키우면서. 그냥 한적하게 나 말 키우시는 분들 봤거든. 아~ 네, 말을 타고 다니세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동물들과 함께 뭐 자연과 함께 그렇게 좀 살고 싶고. 지역은 뭐 해풍만 없으면 되지. 아 형님 해풍은. 해풍은. 왜냐면 사가 산풍이 예. 좋은데 산풍이 아, 좋지. 해풍은. 그렇죠 그렇죠. 해풍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뭔가 이제 식물만 있고 네. 동물만 동물 가끔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네. 그냥 강물을 좀 그냥 같이 예. 해서 이렇게. 그러면 승윤 형님 집에는 형석 형님은 절대 안 오시겠네. 동물 키우면은 또 냄새나고 파리가 나서. 그게 아니라 여기는 또 닭. 그다음에 뭐 강아지, 예. 고양이, 아, 그 정도는 고양이. 이 정도 아, 소가 아니니까 일단 소 아, 전형적인 자연이 아니라 반려동물 느낌 어. 반려동물 돼지나 소를 키우진 않을 것 같고 승희가 그래서 아니 물론 돼지 소 키우시는 분들을 있지만, 제가 뭐 그렇죠, 그 싫어한다는 그렇죠. 얘기보다는 아니, 내가 자연을 간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 안 해 전현수님은 너무 내근직인데요. 해풍이 아니라 그냥 빌딩풍만 맞으시고 도시풍, 도시 사이에서 아파트풍, 마천루 사이 빌딩들. 예. 아, 염소도 막 키우고. 염소도 좀. 염소.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면은 그 되게 나는 그 좋더라고 동물들이. 아. 한적하게 아. 동물들 네, 키우시면서. 우리 딸이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금. 햄토리, 햄찌. 아 집에서 네, 키워요 지금. 햄스터 관리 잘못하면 냄새 엄청 지독한 거 아시죠? 어 근데 정 그래요? 네. 해봐 수입 금지인가요? 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관리 잘 뭐 집도 잘 치워야 돼. 그래서 잘 매번 제 아내랑 제 딸이 좀 잘. 제 거의 딸이 정말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어쩔 수 없죠. 결국에는 아내가 고생을 그렇죠. 이렇게 뒤처리 다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잘 알려줘야지. 네. 그럼 나 이제 넉살 씨도 궁금해. 넉살 씨. 아, 저. 넉살 씨.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그냥 딱 떠오르는 거는 저는 해풍 뭐 그렇게 뭐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아마 자연에 가지는 않겠지만 간다면 우도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우도 땅콩. 네. 아. 항상 들어가면은 땅콩이요? 아, 우도 땅콩이죠. 땅콩 유명해. 아니 왜 특산품부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도 땅콩이잖아요. 아니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땅콩 아이스크림 먹어봤죠? 아 그럼요. 땅콩이에요. 예. 우도를 그래도 꽤 몇 번 갔었는데 섬도 작고 외곽 쪽 말고 안쪽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도 같은 데 가서 조용히 예, 자전거도 타고 섬 쪽을 섬 쪽을 좋아하는구나. 약간 뭐 좀 그 옛날에 포카리 그 광고할 때 따라라라 할 때 그런 자전거 타고 네 근데 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랑 녹사랑 어울려요? 머리만 길죠. 미안합니다. 다 다르네. 근데 사막 같은 걸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예. 사막 형은 해풍 싫어하고 하지만 이제 산과 맞닿아 있는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네. 바다는 보이지만 바다는 해풍은 보여. 오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 또 이렇게 약간 바닷가 좋아하시고 네. 바닷가 좋아하시고 여기는 나는 동물과 동물 키우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외로워 잠깐 뭐요 왔다 뭐요 외로워 이 녀석일세 왜요 잠깐 동물을 하면서 예. 많은 동물을 스피킹을 해줬어요 지금 예, 예.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 염소 염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염소의 살짝 말도 단점을 얘기했어. 말도 얘기 말도 얘기했고 약간 찍은 느낌이 있기도 한데. 사실은 이누이트? 예. 이누이트랑 사막 사실은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잠깐 나도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아니, 왜냐면 벌레가 없으려면 아주 춥거나 아예 사막이어야 하니까. 자꾸 그리고 벌레 얘기를. 내 생각에는
벌레일 수도 있어요. 개미까지 가면 간단하게. 개미까지 사실 자연 얘기할 때 사막이 나오는 것부터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벌레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정글의 법칙 가가지고 개미, 벌레, 진흙다가 그다음에 이누이트까지 갔어요. 근데 사실 제일 심한 거는 페루하면 배구다. 야, 나는 근데 이거는 진짜 그거는 네. 자, 제 얼굴 봐요. 난 아예 이거는 정말 네.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 현행범이에요, 형님. 나, 페루 나 배구. 알잖아. 나 이제 거의 12년 넘게 봤으니까 알잖아. 진실을 알잖아. 난 진짜 진실이야. 페루는 배구. 아니 검색 한 번만. 아니 좀. 검색 한 번만. 검색 한 번만 해줘요. 누가 배구 잘하는 적 있어? 배구 아닐 수도 있는데. 배구를 잘하는지만. 아니, 내가 알기로 배구로 메달에 입상한 적이 있는지 좀. 아니 내가 이게 왜 나왔냐면 내가 아마존 갔다. 나는 페루 쪽으로 갔다. 예. 성재 씨는 뭐 브라질 쪽으로 갔는데 나는 예. 페루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배구. 페루는 배구지. 페루는 배구지. 아니 아니요? 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배구는 쿠바가 잘한다는데요? 쿠바는 쿠바는 씨가 아닌가? 아니 오늘 뭐 연상 게임 하세요? 아니 아니 그렇잖아요. 예. 쿠바 그리고 칸쿤 뭐 이런 걸로 떠오르는 거죠. 칸쿤은 멕시코죠. 멕시코요? 예. 몰라요. 미안합니다. 최고는 병아리는 얄리다. 우도는 땅콕이고요. 우도는 땅콕. 예, 얘기했는데 예, 페루는 배구고요. 얄리가 나와서 병아리는 알리고요. 병아리 얄리. 아 병아리 얄리. 스피드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무슨 지역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특산물을 얘기하는? 아니 자꾸 그게 생각나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아, 근데 지금 미안하다. 제작진도 PD님이나 작가님도 지금 페루 배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연관성이 없어. 연관성이 없어. 연상 토크를 지금 연상 퀴즈 하셨는데 제가 조금 요새 왔다 갔다 해요 하긴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아, 근데, 웃음을 왔다 갔다 해요. 형님. 근데 안 알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좀 그쪽으로 스카우트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터키 아니에요? 페루에 한국인 감독이 있다고 그러죠. 네. 봐요. 맞다니까. 터키도 잘해. 터키도 잘하고. 그렇죠. 터키는 김연경 선수 때문에 맞아, 맞아. 많이 들어갔죠. 페루 잘하고. 아, 고 박만복 감독님이 페구 배루 배구 선수들의 아버지. 페루 배루라고 했네요. 페루 배구 선수들의 아버지. 페루 배구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맞죠? 예, 1974년부터 80년 모스크바 진짜요? 올림픽. 그래서 네 차례 올림픽에서 페루 대표팀. 이러니 내가 페루하면 배구 생각밖에 안 했어. 옛날 기억으로 가지고. 어, 근데 이거는 일리 있다. 이거를 알고 계셨나 보네. 페루의 히딩크시네. 아,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알지? 아, 진짜? 아, 이걸 아는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니,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면.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알아요. 우도에 하면 땅콩 뭐 이런 식이지. 우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페루한 배구, 배구 이런 식으로 안다 이거죠. 배도 배구 히딩크. 그러면. 그럼 배구는 뭐 그렇다 치고 네. 물개, 파리, 대나무 지금 뭐 뜬금없는 건 연속이에요. 제가 얘기한 건 원래.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지금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온 말들이에요. 거의.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저번에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죠? 저번 마피아 때도 형님이 약간 이런 패턴이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형수님께서 역시 지우님이 계속 그만해라 그러다가 마피아 이것 때문에 화나셨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막 하시면서 화내시고 맞아, 차에서 맞아. 아까 왜 그랬느냐 뭐 이런 근데 그때 뭐 이런 거를 갑자기 그때, 다른 거 화가 너무 나서 근데 그때 마피아가 말해. 누구였어요? 그때는 그때 지우님이 박지윤 성우님 지우님이 아 박지훈 씨가 마피였죠. 맞아. 그때 그래서 나중에 막 화가 막 너무 막 이제 시민 연기를 하고. 결국엔 마지막에 저를 몰아간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되게 현실성 있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왜 그랬냐는 또. 뭐. 내가 볼 때는 넉살 씨는 뭐, 진짜 아닌 것 같고. 전 진짜 시민인데. 아, 맞아요. 아니요. 근데 난 모르겠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난 그냥 이거 게임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나는 배구 나올 때 100%라고 확신을 했어. 배구 배구는 진짜? 그러니까 좀 너무 어색한 거야. 계속 아니야. 얘기하는 게 네. 뭔가 그러니까 근데 넉살 씨가 오히려 아무 뭐 특징이 없었던 것 같은 그치, 거야. 무지. 아, 아닙니다. 약간 지금은 뭐. 뭐 너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약간 기체 느낌이지 지금. 약간 공중에 떠다니는데 잡을 수 없는 기체. 앉아 있는데 사람 앉아 있는데 기체라고 하시면.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피력 의견 피력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튀지 않게. 왜냐면 진짜 시민이라 그런 걸. 너무 진짜 걸릴 게 없으니까. 아 근데 지금 야. 내가 봤는데 눈이 걸릴 게 없으니까 하다가 눈이 이렇게. 아니 그게 진실이다. 그게 시민이다. 진실이다. 어 그때 되게 눈이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았다 왔거든. 근데 되게 순수했어. 근데. 그게 되게 또 살짝 눈치를 봤대요. 승현 형님 눈치를 살짝 봤대요. 그게 아 그걸 또 잡아낸 거야. 잡지. 아, 진짜 모르겠다. 잡아야지. 이게 왜냐면 오늘 좀 어려워요. 너무 특징이 없고 그래서 네. 의심이 가기도 사실은 하고 나는 이 형은 너무 과해. 너무 과해서 네. 처음에는 의심이 됐다가 나중에는 아예 아닌가 싶기도 그치. 하고. 나는 근데 나는 사막이 좀 걸리긴 하거든. 사막이요? 네. 사막 거 걸리고 난 이누이트
굳이 이누이드? 아, 아니 근데 뭐 사실 아마존 얘기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막으로 나온다는 게 사막에서 살고 싶다 등급없는 걸로 치면 그리고 아프리카, 물개, 배구, 파리, 대나무 그게 아니라 얄리 뭐 벌레 개미 벌레 개미의 대나무도 진짜 대나무 숲이라고 대나 아 잠깐만 형의 대나무도 약간 예. 숲이 대나무여야 된다 나 대나무 좋아하지 아니 무슨 와우 장룡도 아니고 잠깐만 대나무 아니 그 대나무 소리 들어봤어? 가만 아 근데. 좋죠 사람이 멋지지 진짜 그 진짜 멋있지 거기 있으면 밤에 들으면 세상은, 되게 무서워 세상하지 되게 무서워 밤에는 진짜 무서워 넌 도련님이에요 밤에는 안 가요 밤에는 못 가 형 자작나무 있잖아 되게 예쁘잖아 하얗게 밤에 딱 보잖아 자작나무 생긴 게 눈과 사람 아 그래 얘기 들어봤다 그 자작나무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인도 곰베 아 인도래 곰베령 곰베령은 그러니까 아침에 곰베령 낮에만 간 걸로 자작나무 숲이 있잖아 인제 그래. 인제를 얘기하려고 인도가 나왔네 되게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이게 얇게 왜냐면 곰베령이 처음 들어봤어 진짜로 이게 뭐냐면 제가 거의 성우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예. 예. 배우. 아. 아,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텍스트를 워낙 많이 읽으시. 워낙 많이 보니까. 아, 맞네. 어, 아 이런구나. 아 그래서. 아 그럼 무슨 학교는 여기서 첨단 학교구나. 형 옛날 페루 배구 뭐 이런 거 나레이션 한번 했었을 거야. 그래서 알 거야. 그랬네. 그래서 알 거야. 그랬네. 어. 아 맞네. 페루의 영웅. 맞아 맞아요. 배로 배구 화이팅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우도 땅콩 뭐 특산물 이런 것도 하시고 어, 너무 사실은 맞지. 안 해본 게 없으니까 그치 맞네 그래서 아마 읽어서 세계 속으로 예. 아,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1차 지목 아 1차 예. 아 이게 너무 사실은 잠깐만 사실은 이제 배구 잡을까요? 사실은 제 우측 아니면 왜 날 잡으려고 그래요? 갑자기 네, 어? 모두가 배구라고 생각하고 에이 아니지 배구는 증명됐잖아요 아까 그 감독님 또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스카우트에서 많이 가고 그런 딱 배구 페루 배구 증명됐고 근데 이제 뭐랄까 예. 나는 진짜 이누이트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사막 이거 사실 왜냐면 근데 진짜 상식적으로 자연에 돌아가서 산다는데 사막까지 산다는 게 말이 되나? 아, 그러니까 난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사막도 네. 왜 나왔으면 근데 약간 배구는 뜬금없이 그걸 넣어놨는데 그렇죠. 갑자기 나온 거 보니까 네. 사실 페루가 나왔을 때 배구를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거는 무조건이지. 거기서 현행곡을 그러니까, 잡았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 속에서 녹아나면서 배구가 나와야 되는데 왔다 왔어. 일단은 해야 되니까. 왔어. 일단 해야 아니, 잠깐만. 되니까 왔어, 페루 왔어. 나왔는데 그냥 배구를 얘기한 거야. 아니야. 왔어. 야 이거 또 당하네. 막판 그림 또 나오네 이거. 저번 아, 제가 왔을 때 여름에 네. 그 그림이 똑같아요. 이분이 지금 박지훈님 행세를 하고 있나요? 아, 수진영님이 네. 내가 볼 땐 죄송한데 난 그때 방송을 못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내가 볼 땐 염소에 가려있어. 너 발 염소 강아지. 염소에 가려있어. 내가 볼 땐 동물에 뭐가 있어. 동물에 아니, 뭐가 있어. 너무 일반적이어서. 아니, 근데 제가 볼 땐 뭔가 염소 제가 제가 승윤이랑 방송을 몇 번 해봤잖아요. 나는 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싶다. 이제 지목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댓글에 댓글에 이건 좀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형님 너무 구질구질하네요. 형님 너무 구질구질하네요. 이렇게 성우님 날 뛰는 게 고라니급이라고. 아, 정말 죄송하고. 부자연인. 자, 이거 진짜 오늘 자연인이냐 부자연인이냐. 투나잇에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면 힙합인이냐. 아니 근데 저도 진짜 넉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형님은 사실 승윤 형님이 염소 정도인데 아, 문제 승윤 형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누이트 사막이 좀 세긴 세. 그러니까 아니 자연 사실 아니, 솔직히 인정할게요. 예. 페루 배구 너무 생뚱맞고 나는 좀 바보 같긴 해. 이제 사과한다 갑자기. 아, 진짜 사과할게. 근데 바보 같긴 해요. 예. 되게 바보 같긴 하고. 궁지에 몰린 사람. 아, 그치. 확실히 몰렸지. 상당히 바보 같긴 한데 하지만 여러분이 날 주목함으로써 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걸 되게. 몇 번을 더 해야 돼. 아우 그걸 누구랑 보세요? 그걸 형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둘 중에 하나죠. 넉살 씨랑 저랑. 아니요. 승윤이 형님. 아 나랑 승윤이 아니면 배디랑. 네. 아 그러면 승윤 형님은 뭘 염소? 저는 이제 염소 정도에 말과 염소 동물 말은 세 개 중에 뭐가 있다. 한 글자로 안 될 거고. 아니 근데 형 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되게 웃긴 게 나는 형 자연인에 나왔던 동물들 형도 알다시피 다 얘기한 거야. 너무 쉬운 웃긴 한데. 말도 있었고 다 있었다고. 아니 개인적으로는 형석 형님의 배구가 지시어야만 그죠. 제일 재밌는 건데. 아 근데 나는 제일 재밌는 건데. 지금 너무 헷갈리는 거야 지금.
배구 아니면 사막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자연인 천만 배우로 갈 것이냐? 저는 오늘 성재형 봅니다. 저요? 예. 내 생각에도 형수님은 저 두 번째인데 그 패턴이 똑같아요. 아, 맞아. 그때도 그냥 막 완전 폭죽이 관찰했거든요. 역시 덕살 씨가. 아, 왜냐면 생각해봐요. 이게 근데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었어요. 아,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누가 알래스카 아니면 사막에서 살고 싶어 하냐고. 잠깐만. 왜냐면 형 스타일이 개그. 내가 하얀 사람을 좋아해. 그냥 말을 하면서 그냥. 그냥 막. 그냥 막 한 네. 거고. 그렇지. 왜냐면 저는 아시잖아요. 약간 이렇게 대화할 때 뭐든지 풀려버려서. 풀려버려. 뭐든지 풀려버려. 내 안에 있는 단어들이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딱. 어, 연상. 어, 그거. 그렇게 스피드 퀴즈처럼 나와요. 자 이제 투표 가야 됩니다. 어, 시간이 투표, 잠깐만 시간, 시간. 투표에서 어? 약간 저런 지금 투표 약간 지금 맞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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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차로 가기에는 이건 아니야. 소신 투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자, 미치겠다. 아 나도 헷갈리긴 하는데. 자 하나 둘 셋. 승희 이루이트. 아 저는 방금 봤어요 범인을. 어? 아 알겠네. 승인 형님. 오, 오, 왜? 아 어, 이거. 아니 누나를 굴리셨어. 아, 누나를 굴렸다고요? 예. 별들에게 물어봐. 이경규 형님. 누나를 소리하는. 아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근데 지금 되게 금방 빨개지셨어요. 사실 일단 제가 지목됐기 사실 때문에. 뭐냐면 은근히 은근히 승인이가 또 거짓말 잘. 어 근데 이거 별이 아닌 건데 저렇게 얘기할 거 아니 아닌데. 아니 왜 저번 패턴하고 똑같아? 아니 지금. 얼굴 표정을 보세요. 이미 음악 나왔습니다. 제가 만작 세 표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저의 정체를 어? 이루이트 마스키인가? 저는 용석이 형, 용석이 형인가? 사막 시민인가? 자연인인가? 어, 맞아. 여기서 지금 나를 이렇게 몰아간다는 건 여기가 마냥 아니잖아. 그럼 여기로 가. 시민입니다. 안 돼! 안 돼! 왔다. 맞네. 아 여기 가봐야죠. 아, 나 표정 봤어. 내가 아, 잠깐만. 처음에 배구 표정을 봤어. 되는데. 표정을 봤네. 아, 자 여기서 표정을 봤어. 아이고. 배구면 다들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알죠? 아니 마무리하지만 배구 일은 없잖아. 배구가 아닐 수도 있다. 아, 내가 추리한 게 맞았어요. 동물농장이네. 아, 내가 추리한 동물농장이네. 내가 뭘 맞죠? 승인이가 자. 뭔가 숨기고 있을 때 나오는 리액션을 제가 알죠. 어떤 거요? 뭐아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약간. 아니, 요럴 때 있거든. 형 얘기 듣다 보면 다 약간. 나오는 리액션이야. 아니, 아, 뭐 하여튼 뭐 자, 모르겠는, 자연인이냐 부자연인이냐. 아니면 이거 잠깐만. 아니면 힙합인이냐. 이건 상식으로 가야 돼. 지금은 상식으로 간다. 아, 이거는 오히려 단순한 게 맞을 수도 있어. 단순하게 가야겠다. 아 형님 자 가 어, 어떻게 합니까? 자 2차 지목 가야죠. 갑니다. 차라리 배구여야 돼. 이제 여기까지 온 마당에 하나 둘 셋 셋 페루 배구 맞다니까. 자 정영석 서우님이 두 표 받으셨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너 표가 어디 갔냐? 여기 다시 넣으셨어요. 아 그래 물통 아니야? 어 물인데? 어 거기 말해. 아 이 형 진짜 아 도구 형, 아니 증거를 인멸하려고 아니야, 아 아니, 진짜 아니야. 아 이거 번지게해서 이거 번지게 하려고. 아 왜 마셔요? 그럼 왜 마셔요? 내물이니까. 아니 근데 이거, 어 이게 어 환경으로만. 야 뭘 나도 모르게 여기다 넣네. 아 그래서 저는 빈통에 넣으신 줄 알고 자연스럽게 넣으시길래.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형님이 처음은 아니에요. 아 진짜. 예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번지게 해가지고 하려고. 와 정말 부자연스럽네요 끝까지. 근데 진짜 내가 볼 땐 아 오늘 진짜 그래. 팔공수 개그단장이라고 하죠. 아니 진짜 우와 나 여기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 네. 자 광고 듣고 싶습니다. 배성재 텐 일요일에 너까지 마피아 오늘은 자연인 특집 자연인 이승윤님 그리고 간판 보이스 부자연인 정영석 성우님과 또 덕사 씨랑 함께했습니다. 예. 제가 일단 먼저 죽었고요. 네. 저는 시민이었는데 그렇죠. 아무도 그렇죠.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아니에요. 형은 가끔 미안합니다. 좀 아니 가끔 죽어야 저 형도 정신 차려. 아,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럼 정영석 성우님이 지목당하셨는데 진짜 후회할 거예요. 정체를 밝혀 주십시오. 아니. 여기서 마침 우리 치킨이 아, 난 지금 이거를 예. 잘못 아니, 내 물에다가 넣어 가지고 지금 이마에 묻힌 거 보이시죠? 상식적으로 제대로 아, 귀가 또? 하실 때까지 모든 게 부자연스럽다. 아니, 그죠? 아니, 지금 댓글에 끝까지 개그를 아니. 미안해. 박지윤 성우님 없으시면 오. 모든 게 부자연이에요. 네. 박지윤님 찬양 글이 계속 올라와요. 왜냐면 제 어떤, 아내가 저를 잡아주거든요. 어떤 삶을 사신 거냐고 박지윤 성우님. 진짜 정체는 너무 부자연인. 다들 이러시면 안 돼요. 시민! 아 시민이었어요. 당연하지. 시민 당연히 시민이지. 아. 자 그러면
나는 누구 안다니까요. 누구 지목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왜 페루 배구를 10 아니 네, 내가 13년을 맞았네. 봤는데 13년을 봤는데 아, 네, 승현님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현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아, 저도 바로 맞다니까. 피아야. 아, 왠지 느낌이.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내가 예상이 처음에가 맞았어. 너무 특징이 없다 싶었어. 그리고 아시죠? 귀 빨가면 마피아예요. 네, 그럼. 형님 귀 좀 보세요. 승현 형님 귀 좀 봐요. 어, 그럼. 귀가 개불색이에요. 마피아지. 마피아! 병아리. 병아리! 야, 그래. 얄리였어, 얄리였어. 거기서 괜히 얄리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분산됐잖아. 아, 그랬구나. 갑자기 병아리 얘기하는데 얄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아, 얄리. 어떻게 형님 너무 쉬웠다, 이거. 어쩐지 각으로 가가지고. 제가 맞다. 그러니까 내가 동물농장 꾸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 완전 트롤이네요, 정효석 성원이. 아, 형님 진짜.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나는 보는 눈이 처음부터 저는. 얄리가 다 살려줬네. 아, 처음부터 난 얄린 줄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살짝 이누이트로 갔다가 아니 아니야 이런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나도 똑같이 뭐 부연 설명하고 가더라고요. 아. 근데 얄리 딱 왔어. 어 동물을 아닌데 딱 근데 승윤 형님이 진짜 무서운 게 마지막까지 어 이렇게 맞추면 치킨이죠. 아 예. 아들이랑 먹어야겠다 마지막까지. 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예. 마지막 그거까지 왜 하신 거야? 어차피 이겼는데 아니 야 그 끝까지 와 끝까지 반전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소름 돋는다 정말. 네. 너 진짜 그런 거 아니다. 힘들었어. 주성원님 만약에 이 영상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진짜. 아우 진짜 내가 아, 그래도, 같이 안 나가도 진짜 아 그래도 뭐 치킨이라도 들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끝까지 아니, 게임 룰이 걸리지 않아야 되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충실히 하고 아까 저기 딸이랑 치킨을 먹고 갔더라고. 아니 잡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병아리한테 알리로 갑자기 끼얹으니까 정상돼가지고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네. 뭘 일부러 그래요? 우리 자연인 나왔다고 지금 일부러 아이씨 저희 승인 나왔다고 백화점 상품권에 올리는 뭐 일부러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리얼이야 진짜? 상품권 혼자 살아남으신 거예요. 저 혼자 받는 게 아 페루 배구를 왜 하신 거예요? 아싸!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신난다!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승훈이 알고 있었는데 단독 우승 뭐 알고 있어 형 아 진짜 아니 몰랐잖아 계속 몰랐긴 했어. 아 왜냐면 난 딱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같이 동반 출연이고 내가 딱 잡아내면 너무 재미없잖아. 용 되게 그래서 사막 이니트로 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라면서요 맨날 아까 계속 댓글이 맞네. 저만 밀고 계시네. 형님 너무 구질구질하네. 항상 먼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야 배디는. 아예 근데 제발. 아 사막을 그럼 왜 해요 형은? 재밌다. 진짜니까. 아 무슨 사막에 가 살고 싶은 사람 어딨어? 정글 법칙 할 때 사막에서만 행복했어요. 아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괜히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중간에 나를 의심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아 너무 재밌네. 이런 판은 되게 사실 되게 쉬운 판이죠. 그렇지. 누가 나 대신 막 그냥 그렇죠. 막 정말 잘 넘어간 거야. 에이.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계속 걸고 넘어졌거든. 맞아. 사실은 뭘 저만 걸었는데 무슨 뒤늦게 아, 걸었어. 아니야. 근데 형석 형님이 계속 승윤 님을 의심을 많이 했어. 근데 나를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 나를 의심한. 동물? 동물? 이러다가 아, 전 마지막에 봤어요. 자연인의 오늘 그때 깜짝 놀랐어. 눈빛. 나 그때 깜짝 놀랐어. 누나를 갑자기 굴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되니 갑자기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순수한 승현 형님 헬스인은 거짓말을 끝까지 못해요. 아 형말 믿을 걸. 그러니까 힘들었습니다. 저 진짜. 아 근데 상식적으로 마지막에 상식을 선택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내가, 정황은 형님 같은데. 에. 내가 왜 거기서 얄리로 집어겠어요? 거기 딱 어 주제가 병아리네. 얄리? 아 무슨 말씀하시는 진짜 시작부터 그만해 이제 아, 그만하시고요. 아니, 페루는 배구라니 끝인사 좀 해도 끝인사 페루 배구 아, 오늘 어떠셨습니까? 배구. 오늘 정말 아. 정말 좀 재밌었고 예. 아, 정말로 저게 운동 같이 한 느낌이고 배구 아. 배구 같이 한 느낌이에요. 저 DJ이지만 오늘 어땠는지 소감 좀 말해도 되나요? 예. 제발 박지윤 성원님 좀 같이 와주세요. 무조건 아 무조건이에요. 오늘 이승민 형님 어떠셨습니까? 아 진짜 처음 나왔잖아요. 예. 네, 처음 나왔는데 진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맞아요, 모를 맞아요. 정도로 아. 너무 즐거웠어요. 남자 넷이서 모여서 그러니까. 그냥 수다를 아주 제대로 떨고 가는 느낌이어서 이 에너지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렇죠. 예. 또 산에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12년이 아니, 언제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예. 또 몰입하셨는데 벌써 12년. 승현 산에 같이 갔다 와. 우리 동네에서 또 봐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진짜. 고생하시는 것만큼 시청자들 즐거워하시니까 예. 네, 그렇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저희가 잘 부탁드리죠.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월 3일 배성재 텐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병아리가 근데 잘 좋았네, 지시오. 너무 좋았네.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네. 병아리 좀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얄리 때문에 지금 막 얄리요? 아, 근데 병아리 얄리가 맞지. 얄리지. 꼬마이 얄리 병아리가 맞지. 얄린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야, 아, 내가 헷갈리게 하는구나.
얄리는 다 끊었어요. 아니, 형으로 몰아가기에 너무 편했어. 아니 너무 편했어. 그렇지. 그래서 항상 내 혼돈을 줘서 재물이 되는 이 정도면 승윤이 형님이 좀 떼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좀 아니야. 그거 승윤 형. 네네. 생방으로 남겨야겠어. 사진 하나 찍으시죠. 여기 가운데 서준이야.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오늘도 너무 또 좋은 여기 가운데 보세요. 너무 크네요. 아 너무 웃겼어요 형님. 진짜. 하나 둘 셋. 페루. 움찔하셨네. 하나 둘 셋. 오 유명. 오 페루. 독식. 야 독식이다 독식. 아 야 배구 자세 한번 해야겠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아 배구 자세. 배구 자세. 어 그 맞네 맞네 이거.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아유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너무 또 크게 큰 웃음이었어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건강 주의. 또 봬요. 예, 예. 또 봬요, 또 봬요. 기름 때 안 다치셨죠? 얼굴 빼구나. 다쳤어요, 나. 그죠? 다쳤죠, 약간. 힘들어. 아, 양준혁 형님이 너무. 아우. 아. 너무 강해가지고. 아니, 양준혁 어디서 지실 리가 없는데, 거긴 체급들이다, 이런 거. 아니, 양준혁 내가 힘이, 내가 차라리 무거운 걸 들라 그러면 제일 무거운 걸 들 수 있을 텐데, 이게 체격에서 오는 아니, 한계가 체가 너무 거안이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체격 진짜 그냥 찍어서 누르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니, 절대 못하지. 그래서 이제 입시름 정도로만 좀 마지막에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잘 데리고 가세요. 예, 좋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저도 그러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제가 오늘 택시를 불러야 돼서 승방 넘어가겠습니다. 방송 끌게요. 여보세요 형님 택시 어? 택시 타야 돼서